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편안한 잠, 리빙 원더, 지누스 매트리스와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 몇 번 출연하셨다고 벌써 팬이 저보다 많은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과 함께. 자, 그럼 글로벌 마켓 브리핑. 일단 뭐 중국은 휴장이었으니까 혹시 뭐 볼 거 있으면 잠깐만 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나요? 중국 자체의 이슈는 좀 적었던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월화수목 금 휴장이고 홍콩은 월화수목 휴장 그리고 네. 한국은 월화수 휴장이고 오늘 장이 열렸는데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뜨겁게 타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오늘 좀 많이 뜨겁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지수가 약 2% 전후로 상승하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중국 증시가 아예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케이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중국과 미국 두 개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네. 중국 시장이 완전히 열지 않았던 날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네. 한국 증시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코스피 코스닥 증시 양지수 약 2% 전후로 상승을 했고 지난 11월에도 카카오페이가 IPO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을 다 빨아들였다가 네. 11월 12일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서 지수도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약 6%가량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견인을 좀 함께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에 매파적이었던 위원들이 뭐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혹은 살짝 유연하게끔 언급을 하면서 지수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페이스북이 살짝의 어닝 미스 어닝 살짝이에요? 쇼크도 아니고요 네. 아주 살짝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1% 정도 미스였는데 좀 세부 내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간외로 19% 정도 폭락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약 2% 정도 좀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것 때문에도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반등 폭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뜨거웠던 미국 증시 지난 월화수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다우는 약 2.6% 상승한 34,725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연휴 기간에? 네, 월화수. 아, 3일 동안? 네, 누적. 누적 2.6밖에 안 돼요? 네, 다우는 조금 부진했고요. 예. 나스닥은 약 4.7%, 13,770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약 3.55% 상승한 4,431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증시를 가장 하드캐리했던 것은 개별 종목단에서는 구글이었던 것 같아요. 구글? 네, 약 10%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기도 했고 네. 2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는 이슈 때문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 마감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약 한 8% 9%가량 상승을 하면서 네.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정도이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동안의 매파적인 위원들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선회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인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었고요. 그동안에 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특히나 P는 몰라도 Q 부분에서 많은 물량을 팔지 못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면서 좀 지수 상승을 같이 견인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약 7%가량 연휴 기간 동안에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가 네. 4.4%, 경기 소비재가 4%, 그리고 IT와 소재, 산업재, 그리고 금융이 약 3% 전후로 좀 상승을 하면서 네. 대부분의 섹터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그 많은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매파적으로 꼽혔던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총재가 그동안의 시장이 가장 움츠러들었던 거는 향후 약 7번의 FOMC가 남아있는데 네. 매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25BP, 0.25%씩이 아니라 50BP씩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라고 굉장히 움츠러들었었는데 이 총재께서
한 번에 50bp씩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 그리고 올해 3월, 5월, 6월 세 번 정도 25bp씩 금리 인상을 하는 거가 좀 적정하다 정도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좀 뜨겁게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이라고 그래요? 블라드가? 상반기에 많이 해요. 상반기에? 네, 3, 5, 6이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올해 한 5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를 25bp씩 5차례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큰 기대 정도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향후 남아있는 7번의 연준 FOMC에서 모두 다 25bp씩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하고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었다면 약 5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거 정도는 뭐 그렇게 썩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아. 다만 향후 인플레가 잡히느냐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그동안에 가장 매파적인 의원 중에 하나였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으로 다시금 선회하는 모습,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환호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FOMC 위원입니까? 네.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요. 투표권이 있어요? 네.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다만 공급망 부분에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생산자 인플레이션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고용들과 같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네.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약 5번의 25bp씩 금리 인상인데 딱 그 정도가 좀 메이센스하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 어떤 뉴스들이 미국 시장을 좀 지배했습니까? 조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좀 특이했던 거는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97.3을 찍었다가 지금 96.2로 소폭 소강 상태가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오늘 1206원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조금 안정되겠거니라고 했는데 네. 막상 오늘 장을 시작해보니까 환율이 1206원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인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연휴 기간 그 직전에 1.89%까지 갔다가 1.76%로 소폭 완화가 됐다. 그리고 이것 덕분에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이뤄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기간 1월 31일과 2월 1일 2일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31일에는 다우가 1.6%, 나스닥이 3%, S&P 500이 2.43% 상승을 했는데요. 그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고용 비용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도 뭐 기대치를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애플과 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장을 조금 하드 캐리 했었고 시장이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 위주로 해서 시장을 하드캐리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2월 1일에는 다우가 1.7%, 나스닥이 3.4%, S&P 500이 1.89%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지만 좀 보였던 종목들 매물 출회가 되면서 혼조세로 보이긴 했었는데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을 치고 나가는데 하드캐리하는데 영향을 줬었고 네. 시카고와 댈러스에서 연은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생산 지수하고 고용 지수 모두 다 조금 둔화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그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서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면 연준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이 경계하고 있는 급진적인 금리 인상 혹은 뭐 대체대표 축소 속도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퍼졌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2월 1일도 강세를 보였고요. 전일 2월 2일장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0.7% 정도 상승으로 그쳤는데 지난 2거래일 동안 뭐 아주 강하게 시장이 반등했던 거에 대해 좀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조금 마이너스로 갔다가 블라드 총재가 50bp 금리 인상은 너무나 과해 그리고 3월에 25bp 정도 인상이 적정한 것 같아요 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거가 좀 플러스로 전환해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장에 관한 예측들 뭐 또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예측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환호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이었던 블라드 총재뿐만이 아니라 뭐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50BP 인상은 3월 달에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올해 약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적합하다. 이분은 좀 비둘기파적이거든요. 네. 올해 3번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3월에 50BP가 아니라 25BP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그리고 연간 4번 정도가 적합하다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뭐 운이 없으면 7번까지 금리 인상 할 수 있지 않을까였지만 다시금 1월 초에 시장이 기대했던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상 수준으로 다시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뭐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 가장 특이했던 게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이제 시간에서 19% 하락을 했는데 매출은 전년 비해서 약 2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영업 비용이 좀 큰 폭으로 30%대 증가를 하면서 순 영업이익이 -1% 역성장을 합니다. 비용 증가가 이게 혹시 인건비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아, 투자를 많이 했다.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사명 변경을 하고 네.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지난 4분기부터 좀 발목을 잡기 시작을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에 비용 많이 써서 이익이 좀 줄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던 기간에는 네. PER이라는 지표보다는 PDR이라고 하잖아요. 뭐 Price Dream Ratio라고 하면서 네. 꿈을 먹고 있는 기업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동성이 풍부한 기간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씁쓸했던 거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현금 비중 확대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수준에 온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수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현금 비중 확대가 의미 없다고 하면 뭐 하냐? 코스피가 2300 가서도 뭐 현금 비중 확대할 때가 아니다. 이런 뭐 좀 비꼬는 듯한 말투를 하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과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최근 며칠간 미국 시장이 뜨겁게 반등을 하고 한국 시장도 오늘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금 비중 확대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환호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미국의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 그리고 대체대조표 축소의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가 서서히 잡히지 않는다면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도래해서 페이스북이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고 뭐 구글 알파벳의 어닝 서프 그리고 액면 분할의 이슈로 시간외에서 껑충 뛰고 이런 그리고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바이백이 금지가 되거든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부터 뭐 최근 5년 동안에 미국의 바이백 규모가 평소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네.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가장 큰 엔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이 금지가 되는 이 실적 시즌 동안에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첫 번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세율의 인상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세율 인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바이백 규모가 줄어들고 최근 5년 동안 미국이 구사했던 우상향의 모습은 네. 앞으로 솔직히 말하면 좀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좀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다는 현금 비중 확대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게 좀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팔아서 현금 가지고 가져간다는 전략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만약에 그 말씀하셨으면 만약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네. 그때
현금화를 했으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겠네, 그죠? 올라가는 거를 못 그렇죠. 잡았을 그런데 테니까. 그런데 다만 현금 비중에 대해서 저는 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현금 비중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유연하게 가져가라.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현금 비중을 20% 두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조언인 게 시장이 급락을 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사고 네? 그리고 시장이 환호를 하는 구간에서는 환호한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지금까지 주도주의 경우에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비싼 주식이어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줬던 게 지난 1, 2년간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계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개별 종목이 아니라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탐욕스러운지 아니면 공포에 질려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난주에 시장에는 상당히 공포에 질려 있었던 시장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네. 지금 분위기가 아주 급 변하기는 했지만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있다 정도 따라서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아쉽다 정도 시장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 환호할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공포에 휩싸였을 때 현금 비중을 좀 줄이는 네. 이 유연하게 가는 게 매우 이상적인 얘기처럼은 그렇죠. 들리지만 네. 예를 들어 3% 빠져서 시장이 다 공포에 빠져갖고 이때 샀는데 뒤로도 3% 한 12번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한 3% 올랐더니 시장이 또 막 환호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에 그냥 정말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뭐가 정말 이게 환호고 뭐가 두려움인지를 판단한 그게 이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는 이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적인 환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못 버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현금 비중에 대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어떠한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 거시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나도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좀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현금 비중 확대를 제가 외치면서도 제가 실질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네. 제가 기대하는 수준의 현금 비중을 확대를 못하는 케이스가 저도 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겠거니라는 전략이 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종목을 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 혹은 분할 매도를 했는데 네. 이게 향후에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수많은 부를 이뤘던 거에서 네.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을 피킹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현금 비중이었습니다. 네. 증시가 뜨거울 때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증시가 얼어붙었을 때 주식을 사들였던 그런 것이 워렌 버핏의 부를 이뤘던 거에서 약 40%에 달하는 네. 부의 창출 원인이라고 분석이 됐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비중을 유연하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기 어렵고 네. 다만 우리가 현금을 다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공포에 질렸다고 해서 모두 다 주식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네. 어떤 시점이에요? 지금은 공포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환호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두 다 현금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박스권 하단에 매수하는 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시장이 환호와 공포가 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리고 5월 6월에 FOMC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6월 이후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전략 후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고 변동성이 뭐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네. 하반기에 좋을 걸로 기대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들이 역기조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구간이 올해 6월 이후부터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FOMC 그리고 대체대표 축소 이러한 뭐 일련의 이슈들이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저희 영업점에서 다행히 뭐 오늘 반등을 했기에 망정이긴 하지만 신용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매 대상이었던 계좌들이 최근에 급증했어요. 아. 평소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대상이었다면 갑작스럽게 50명대로 좀 늘어났거든요. 지금 신용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현금 흐름이 좋다면 혹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신용 레버리지를 끄는 게 좋겠다 정도이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좋으신 분이라면 꾸준하게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되 네. 이걸로 급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시진 않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군요. 네. 현금 비중의 조절에 대해서는 답은 없고요. 네. 뭐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금을 다 쓸 때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특히나 뭐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는 현금을 써야 되는 장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폭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일부 현금을 더 쓰셔도 좋겠다. 다만 현금 비중이 너무 없으신 분들 뭐 전 재산이 주식에 올인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당분간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뭐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금 흐름 좋고 실적 좋은 회사들 정도가 아마 상반기엔 그나마 좀 버틸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네,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네. 기대가 꺾이면서 고PR 업종들도 다시금 상승할 네.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구현 우리 미래에셋증권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해봤고요. 도곡동에 계시죠? 네. 네,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 있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그 빵집 유명한 그 빵집이 있는 그 건물인가요, 혹시? 그 건물은 아니고요. 아, 건물 아닙니까? 네. 네. 올리브영이 있는 건물입니다. 아, 올리브영 건물. 네, 거기에 가시면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을 실물로 영접하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렸고요. 우리 미래에셋증권 도곡 WM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나오신다고요? 네, 아마 네.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아마 내일이 마지막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 아마 마세요. 다음 주부터 다른 분께서 네.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갯마을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끊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네. 요청이 들어온다면 제가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